자, 메가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공무원 국어 이윤주 선생입니다. 일단 이번에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의 어떤 기출 경향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험의 총평과 난이도를 먼저 좀 분석하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라는 연락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문항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풀어본 결과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꽤 까다롭게 느껴졌다는 이유는 일단 비문항 문항이 굉장히 많아서였고, 그리고 한자어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 뭐요 정도였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총평은 영역별로 제가 총평을 좀 썼습니다. 문학은, 비문학은 추론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피셋이 시험의 형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피셋 형태로 풀지 않아도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물론 피셋형으로 풀어야 수월하게 풀리는 그런 지문도 작년까지는 7급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은 굳이 꼭 피셋형이 아니어도 여러분 독해만 충실하면 추론형도 풀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 유형에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이 이제 피셋에서 나오는 강화 약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할 거예요. 추론형의 훈련이 필요하다. 어휘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숙제인 한자 어휘가 중요하다. 이거 한자성어와 한자어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문학에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이, 자, 현대시, 그다음 고전시 두개 소설이 나왔는데, 하나가 굉장히 익숙한 작품. 저랑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정리했고, 제가 뭐 하프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했고, 동경에서도 많이 출제해서 적중을 했는데, 그 유일하게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린 작품이 오답률 1위였다는 거죠. 충격이었어요. 낯선 작품은 풀고 익숙한 작품을 못 풀었다. 그래서 핵심 고전시를 정리해야 된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항상. 네 번째, 문법은 단 하나가 출제되었는데 그단 하나가 오답률 5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의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 개념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저랑 잘랐던 게 어간과 선어말 어미 자르는 연습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은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추론형, 어휘는 한자어 약습, 문학은 핵심 고전시 정리, 문법은 정확한 개념이 필수다. 그리고 자, 여기 오답률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볼게요. 이 20 문항 중에 오답률 77%를 자랑하는 문제가 제가 여러분이 유일하게 가장 잘하는 문항, 10번 시조, 사설 시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문학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동이란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고려가요인데, 동동이 출제되었을 때도 오답률이 1위였거든요. 근데 한 수마, 세한 수마도 시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익숙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뭐였냐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 76%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틀릴 만한 문제였고요. 3위가 8번. 용언의 어간어미예요. 형태론이죠. 용언의 어간어미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풀수 있었던 문제였다. 61%. 그 다음에 7번이 표준어 52%. 자, 놀랍게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문법 규범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문항이 줄어들었으니까 공부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건 문법과 규범이에요. 여러분, 두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5위 안에 두 문항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5위, 그렇게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었지만 5위 안에 들어가는 비문학은 19번 하나였습니다. 비문학, 추론형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상세하게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법은 형태론, 용언의 활용이죠. 어간어미에서 나왔고, 규범, 표준어, 문법 규범 두 문제.
어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자, 성어, 한자어, 어휘의 의미 중에 다이어. 이것도 저랑 자 얼마 전에 굿모닝 유나프에서 연습했었죠. 자 화법 장문에서는 말하기 방식 쓰기는 고쳐쓰기 각각 출제가 됐고 비문학 우리가 보통 화자까지 비문학을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일치불 일치 두 개, 논지전개 두 개, 미루어 추리 두 개, 논리적 순서, 반론 비판, 주장 견해인데 이게 이제 피셋형에서는 이 반론 비판을 강화 약화 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루어 추리 추론형 안에 논증 분석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통칭해서 넣었습니다. 문학에서는 자 한시랑 시조가 나왔죠. 고전시 두 개,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한문항 한문항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죠. 보통 이제 여러분이 1번에는 문법, 규법, 어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을 깨고 비문학이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비문학.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이지만 연설이지만 이것은 뭘 말한다? 적절이고요. 논지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자 논지전개 방식은 자 부분적인 논지전개와 전체적인 논지전개로 나누잖아. 자 이거는 지문이 짧지만 전체적인 논지전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의 목적은 하면서 올림픽 헌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잖아요. 올림픽의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수호를 위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용을 했고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인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0살 때 동시입장하는 걸 봤잖아요. 자, 요게 개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힘을 느꼈다.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올림픽 휴전 결의안의 초안 승인을 통해 그때 목격했던 스포츠 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연설인데 일단 사례는 있지만 반대되는 이 틀렸죠. 그 다음에 서리법. 우리가 서리법은 평서문을 의무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서리적 표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설자 자신의 공신력을 강조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인용했죠. 올림픽 헌장이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자, 반드시 잘라서 뒤에까지 확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 일치죠. 일치 불일치에서 일치 문항입니다. 반드시 발문을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긍정 발문인지 부정 발문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 부정 발문의 형태고요. 자, 그러면 부합이잖아. 자, 일치 문제. 우리가 일치나 불일치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선지부터 보셔야 되죠. 선택지의 키워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는 사적 건축, 국민의 삶의 질, 사적 건축, 보편적인 취향, 공공 건축, 지역의 정체성, 사적 자본 이렇게 나오는데 키워드를 미리 읽어두고 동시에 읽으면서 독해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기도 하고 정확성을 올리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선지 키워드를 보면 이 독해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립형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대립상이 존재해요. 사적 건축과 공공 건축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 사적인 필요가 사적은 세워볼게요.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공적인 필요는 다수를 위한 공공건축을 낳는다. 자 동그라미와 세모이죠. 공공건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에 낼 수 없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사적 자본은 공공건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곳은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살피는 공적인 영역이면서 따라서 공공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특정 개인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니까 개인의 취향은 세모야. 그리고 보다 큰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보편성이 동그라미죠. 지금 비교대조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적 건축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동그라미 세모잖아. 이렇게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갈게요. 사적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삶의 질은 동그라미. 사적 건축은
다수의 보편성. 자, 틀렸네요. 공공건축은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 공공건축이 사적 자본을 활용해. 자,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세모와 동그라미 연결 안 되고 세모와 동그라미 연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2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번 가죠. 3번은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긍정말문이죠. 자, 긍정말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말하기 방식이에요. 이건 화작. 말하기죠. 화법에서. 근데 민서, 채연 이렇게 민서와 채연이 번갈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에서 채연은 채연끼리, 민서는 민서끼리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래서 바로 확인사살 합시다. 자, 정국이 말이야. 말도 안 해주고 홍자 공모전 신청했더라 하니까 왜 그랬을까? 아, 기분 나빠. 민서는 매우 감정적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랬더니 사정은 무슨 사정? 혼자 튀어보고 싶은 거지? 상대방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봤지? 경험이야. 아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너 왜 이래? 정국이 편만 드는 거야. 매우 감정적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채연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 내가 과제를 함께 한 경험인데 경험을 예를 들어 민서를 설득하고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민서 얘기를 수용한 적이 없고요. 민서는 고려한 적이 없고요. 모순점을 찾아내며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자, 문제 4번을 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서술 방식. 아까 1번이 지문 전체의 논지 전개라면 이번에는 부분적인 논지 전개.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선택지를 보세요. 정의, 분류, 서사, 유추. 이게 전부 다 뭐야? 설명 방식이죠. 자, 우리가 설명 방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문을 통해서 사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 제시문을 먼저 보시죠. 적절입니다, 역시. 배의 도층.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게 한다. 별도의 동력을 의지 않고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배의 도치잖아. 자, 그런데 이것을 이와 마찬가지로 같다는 거죠. 우주선. 우주선하고 배의 도. 즉, 자, 동력을 없이 먼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것. 추진력. 그래서 배의 도체 추진력과 우주선의 추진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잖아. 그래서 답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건 유추밖에 없어요. 유추밖에 없죠. 그러니까 배의 영역과 우주선의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라는 방식은 자 유사성은 이때 범주는 달라야 되고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에 빗대는 거죠. 그쵸? 혹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주선이 좀 낯설잖아? 그래서 배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유추죠.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건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낯선 것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익숙한 것에 빗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 것. 알겠죠? 자, 서사. 나머지 것들은 아예 답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서사를 볼게요. 서사는 시간의 흐름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분류는 뭐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을 가지고 여러 대상을 자 나누거나 묶는 것. 작은 항목은 묶어나가는 거고 큰 항목은 나누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류고 정의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밝혀서 설명하는 거죠.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알고 있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쉽게 풀었습니다. 5번 문제 가죠. 자, 5번 문제가 한자성어입니다. 자, 다음 삐리리 안에 들어갈 한자성어. 그래서 역시 적절이고요. 보통 이렇게 한자성어는 여러분 이 한자어 하나하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 상황 적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적용되는 한자성어이냐. 그래서 상황 적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지문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설가 에번 코넬은
단편 소설의 초고를 읽어내려가면서 쉼표를 지었다가 다시 한번 읽으며 쉼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살려놓는 과정을 거치면 단편 하나가 완성된다고 했다. 강박증 환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열한 문장가가 아니냐. 그래서 뒤를 보세요. 불필요한 곳에 나태하게 찍는 쉼표는 논리와 리듬을 망쳐놓는다. 그럼 뒷부분의 문장은 뭐야? 논리와 리듬이 망쳐놓지 않은 완벽한 문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삐리리의 문장을 쓰거나 또는 쉼표의 앞뒤를 집게하는 치밀한 문장. 그래서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논리와 리듬을 망치지 않는 그 이 문장이거나 이 문장 두 개는 약간 완벽한 문장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하나씩 읽을게요. 비육지탄. 그래서 한자성어를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 네 개의 글자를 다 알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글자 하나만 처음에 한자성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음을 먼저 음에 해당하는 상황 적용을 익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육지탄이라면 비육지탄 비육지탄 허벅지에 살이 쪘네. 허벅지에 살이 왜 쪘을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찌네. 움직이지 않으면 왜 쪘을까? 일을 안 하니까 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육지탄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고기육자만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벅지 넓적다리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넓적다리 고기육자 어조사지에 탄식할 탄자잖아.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넓적다리에 살이 찌는 탄식이라는 뜻이야. 그 넓적다리에 이게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상황 적용. 그래서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는 거지.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한 탄식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등용되지 못하는 탄식. 응?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는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임용되지 못한 탄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성동격서입니다. 여러분 성동격서는 지금 여기 뭐야? 동쪽이잖아.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그래서 요게 지금 소리성자고 요게 치경이거든요. 그대로 해석하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그럼 사람들이 동쪽을 볼 거잖아. 이때 서쪽을 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간 적을 유인하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유인하는 전술이야. 고진감래. 자 뭐지? 고통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오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고생 후에 낙이 온다. 고생을 열심히 한 후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뭐예요? 자, 천이무복입니다. 그대로 해석할게요. 오들자입니다. 천사의 옷은 무복. 이 봉자가 무슨 봉자인 줄 알아요? 꿰맬 봉자거든요. 꿰맨 흔적이 없다. 그대로 해석하면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 이 말은 자연스럽다는 거지. 완벽하다는 뜻이야. 꿰맨 흔적이 없어. 그래서 꾸민 데가 없지만 아주 자연스럽고 플러스 아름답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천이무복이죠. 자, 그래서 한자성어는 반드시 상황 적용과 연결해서 풀어야 한다. 자, 문제 6번 가죠. 이번엔 어휘 중에서 한자 어휘입니다. 표기가 옳은 것을 찾을게요. 자, 역시 긍정 발문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1번 볼게요. 연주회의 백미라고 나오죠. 백미도 여러분 뜻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고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자, 고사는 자, 이런 거야. 누가 제일 뛰어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기 눈썹이 하얀애요.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백미는 눈썹이 희다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뛰어난 인재란 뜻인데 뛰어난 인재이거나 혹은 뛰어난 사물 이런 뜻이 백미인데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힐백자를 써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백백자를 쓰고 있어. 그래서 틀린 거지. 틀렸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힐백자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틀린 거 먼저 가겠습니다. 신춘문예 공문은 젊은 소설가들의 등용문이다. 등용문은 말 그대로 용문에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용문은 출세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등자가 틀렸지. 오를 등자를 쓰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자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미봉책이요. 자, 미봉책은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일시적 계책이잖아. 이 책자가 꽤 책자거든요. 아, 아까 봉은 뭐였어? 꿰맬 봉자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계책이란 뜻이에요. 일시적인 계책인데 이게 우리가 미봉책이라는 건 뭔가 계획하고 나온 계책이 아니라 그냥 임시방편 같은 그런 일시적인 계책인데 이때 미봉책은 아직 미자가 아니라 미릉 미자를 씁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놀랍게도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4번으로 오답을 많이 하셨을 거야. 노익장, 늙을 노자잖아요. 그래서 노익장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점점 강해지고 뭔가 힘이 세지는 게 노익장이야. 그래서 막 이런 표현 쓰잖아. 막 노익장을 과시했다.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했다. 늙었지만 기력이 더 왕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더해지고 더 세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노익장은 지금 한자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더해지고 장해진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늙을수록 뭐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자 장하의 장자이기 때문에 길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늙을수록 기력이 올라가. 그래서 한자가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틀린 오답률 2위의 문제였죠. 한자어가. 지금부터 이제 오답의 퍼레이드. 여러분 오답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이 6번에서 시작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번, 7번, 8번, 10번이 오답률 1, 2, 3, 4위예요. 그리고 쭉 없다가 마지막 19번이야. 어? 여기에서 다 틀렸다고 여러분이. 봐봐, 제가 말했잖아. 문법, 규범, 어휘는 특히 문법, 규범은 달랑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두 문제에서 둘 다 오답률 5위 안에 들었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두 개가 다 5위 안에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7번 갑니다.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항 수가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이냐는 거지. 킬러 문항은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항을 얼마나 많이 맞히느냐예요. 그래서 자, 이제 부정발음 나왔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거죠? 그쵸? 앞에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이제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아닌 것이 나왔단 말이지. 부정발문은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요. 자, 그는 구멍난 말을 꼬매고.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잖아. 틀렸죠? 꿰매다죠. 꼬매다라는 것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놀랍게도.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볼까요? 그는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다. 선생님 이게 표준어예요? 네. 자동차에서 환하게 잘 알고 있다. 환하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계면적다는 겸연적다에서 왔는데요. 뜻이 쑥스럽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중대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예요. 그래서 꼬매다가 비표준어고 나머지는 다 표준어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이요. 자, 이게 바로 문법에서 킬러 문항이죠. 근데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저랑 왜 문법 강의에서 이거 항상 이런 거 저랑 찢어서 구분하는 연습했잖아요. 그죠?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부정발문이죠. 자, 먼저 어감과 결합하는 어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는데 선어말 어미. 자, 우리가 선어말 어미는 뭐가 있죠?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죠.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자, 그 다음에 어말 어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연결 어미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는 것이고 대등과 종속이 있죠. 종결 어미는 문장을 완전히 끝맺는 어말 어미잖아. 그쵸? 그래서 종결 어미는 어말 어미 중에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평서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응? 청유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그럼 이 전성어미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전성어미는 역할만 바꿔주는 거야. 이게 품사를 바꾸지 않고 역할을 바꾸는 거죠.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품사를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이준기 하리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쵸? 이준기가 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의 남자란 영화에서 여자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치마를 입었잖아. 이때 포인트 이준기의 치마. 그러니까 남자지만 여자 역할을 하게 해주는 치마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역할을 바꿔주는 치마. 그래서 어떤 역할이 있느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동사 형용사잖아. 여러분 어미가 붙는다는 건 어간이고 어간 어미가 붙는다는 건 동사 형용사밖에 없어요. 동사 형용사 역할을 바꿔줘. 자 동사 형용사지만 명사 역할을 하게 해준 게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관용사형 전성어미. 체언을 수식하는 관용사형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관용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 부사 역할을 하게 해주는 부사형 전성어미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특히 명사형 전성어미는 우리가 미음, 기가 있잖아요. 관용사형 전성어미는 시제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관용사형 전성어미는 봐, 과거는 던 혹은 은, 그쵸? 회상, 과거 회상, 그 다음 현재는 는, 그 다음 미래는 을 혹은 뭐 리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부사형 어미는 개, 뭐 이런 거, 도로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구별해야지. 그리고 준말은 반드시 본말로 바꿔야 돼요. 모시겠지만, 모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모시까지가 어간이고 이 개시 뭐야? 요게 선어 말음이죠. 그리고 지만이 문장이 안 끝났잖아. 그래서 이게 뭐지? 연결어미죠. 요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자 어간 플러스 선어말어미 플러스 연결어미 딩동댕. 그 다음 오갔다. 자 오갔다는 건 오가다죠. 일단 오가에 플러스 이 아시 뭐겠어? 오가고 오가지니까 어간은 오가까지야. 여기는 당연히 아시 들었겠지. 어, 선생님 왜 하나예요? 동음 탈락이지 하나는. 그리고 기잖아. 여기서 포인트. 이 기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야.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착각했냐. 어? 이게 오각기가 때문을 꾸미니까 관용사형 전성음이 아니야? 근데 관용사형 전성음은 기가 없는데 얘가 막 헷갈렸겠지. 그쵸? 여러분 잘 봐요. 요거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어간기에 선어말어미 들어가는데 이 기는 미응기 명사형 전성음이잖아요. 그래서 오각기 때문이야.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가 맞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얘가 왜 때문을 꾸며요? 명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체언은 체언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언의 형태라 하더라도 수식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셨을. 드리셨을은 드리시어슬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 드리다가 기본형이니까 드리까지가 어간 시는 높임 선어말음.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죠. 주체 높임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시제입니다. 그래서 시와 엇이 선어말음인 거죠. 시와 엇이 선어말음이고 이제 문제는 요 을이 뭐냐. 여러분 요 을이 여러분 연결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터를 분석해야 돼. 이 터인데 텐데는 얘를 분석하면 터인데의 줄임말이고 여기서 이 터가 뭐야? 의존 명사죠. 그럼 당연히 이 을이 의존 명사를 꾸미고 있지? 그러면 요 을을 붙여가지고 이 드리셔슬이 터를 꾸미는 역할을 하잖아요. 관용사처럼 쓰였잖아요. 이 을이 뭔데? 이 을이 요거잖아. 관용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잖아요. 그래서 어간에 전성어미여야 되는데 얘는 니은을 썼잖아. 틀렸잖아. 리을이 되어야 된다고. 그죠? 어간 뒤에 선어말어미 높임 또 선어말어미 요게 틀렸죠. 관용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마지막 보내셨을 걸 보내시었을 걸이죠. 자 마찬가지 보내다에 시 높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그래서 선어말 선어말에 이거는 띄어져 있지 않잖아. 붙어있다는 거는 한 덩어리의 어미예요. 을걸 혹은 리을걸 하고 여기 마침표 찍었죠. 마침표를 찍으면 종결어미잖아요. 그래서 디귿 종결어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띄우는 걸과 만약에 앞에 어떤 게 있어서 띄우고 걸이 나오면 그것은 거스를 줄임말이지만
붙어가지고 을걸 하고 맞춤을 찍으면 이거는 종결음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그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파악은 뒤에 나오는 텐데의 분석, 저 터의 의존명사를 여러분이 구별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오답률이 매우 높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제 문법의 개념 강의를 정리할 때 제대로 알아두었다면 이걸 틀릴 리가 없어요. 저랑 배웠던 수험생들은 이 개념 강의에서 저랑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분석하셨죠.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어휘입니다. 자, 어휘에서 다이어입니다. 그럼 다이어는, 자, 제가 어떻게 구별한다고 얘기했죠?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차이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냐 동음이냐의 구별은 뜻으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뜻으로. 그래서 뜻으로 구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다이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의 뜻이 여러 개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표제어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가리다라고 할까? 타다라고 할까? 타다라고 하면 뭐 타다, 표제어가 하나지만, 자, 1번에 중심 의미가 있고 2번과 3번에 주변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다이어고, 그 다음에 동음이어는 말 그대로 동음과 이의잖아요. 그래서 동음, 소리는 같지만 이의, 뜻이 다른 단어야. 그래서 이건 아예 표제어가 다르다고. 예를 들면 갈다라고 하면 갈다 1번, 갈다 2번, 이렇게 표제어가 달라요. 그래서 무슨 차이냐면,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자, 이렇게지. 다이어는 완전히 뜻이 똑같지 않지만 요 1번의 뜻과 2번의 뜻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근데 이렇게 표제어가 다른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차이로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돼요. 자, 먼저 물을 강판에 갈아 집을내었다. 자, 요 갈다와 그다음 새 것으로 갈았다. 여러분 이런 건, 자, 제가 동음이와 다이어를 푸는 방법 어떻게 알겠지?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거야. 다른 단어로. 그치? 그래서 물을 강판에 갈았다. 물을 받게. 으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으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고장난 전등을 새 것으로 바꾸다는 건, 갈아끼우다는 건 바꾸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으깨다와 바꾸다의 차이예요. 그 다음 안개에 가리다라는 건 안개에 막히다죠? 막혀서 안 보이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다는 건 음식을 고르다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치면 패배하다고요. 그 다음 모닥불이 치면, 모닥불이 다 타서 없어지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는 다 타버리다. 여러분 이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3번은 왜 연관성이냐. 봐봐.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이 말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다고, 장작불이 활활 타다라는 것은 불이 타는 거죠. 뭐 불이 붙다죠. 자, 그럼 예, 선생님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 줄 알아? 물기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도 물기가 없잖아. 물기가 있으면 불이 붙지 않았겠지. 이 둘 사이에는 물기가 없다라는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다이어냐 동음이어냐 이렇게 연관성 유무로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사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야. 자, 이제 놀랍게도 저랑 많이 풀었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오답률 1위를 했다는 거죠.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부정발문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부정발문을 확인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야. 그쵸? 적절하지 않은입니다. 자, 세안수만데, 자, 일단 사설시조고요. 중장이 엄청 길어진 사설시조. 이건 제가 엄청 강조했던 작품이야.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안 돼요. 자, 선택지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 자, 문학작품 반드시 앞부분의 표현기법 확인한 후에 뒤에 효과나 태도까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를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를 활용하여 부서가 있는지, 그리고 존재를 부각하는지, 의인화를 했는지, 알겠죠? 의인화와 대상과의 대화가 있는지,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지, 유사한 종물을 열거했는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맞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를 분석해보면 한수마, 세한수마, 네가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 한수마가 지금 청자예요.
그리고 이게 청자를 설정했잖아. 그리고 말을 건네잖아. 제가 엄청 중요하게 이거 강조했어요. 문학할 때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체는 다르다. 분명히 구별하라고 얘기했죠. 대화체는 내가 A라고 주고받으면 들은 사람이 B라고 대답을 해야 돼. 대화체의 대표적인 게 송민곡이야. 정철의 송민곡. 근데 여기는 말을 건네곤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숨이 대답을 하지 않아.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대화체라고 하지 않지. 말을 건넨다고 하지. 그래서 사람을 부르듯이 하잖아. 그 여기 의인화된 천재지. 한숨을 의인화했어. 그러니까 지금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상황이 뭔가 되게 근심과 시름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조차도 약간 해악적으로 승화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근심과 시름이 오는 상황에 대한 어떤 탄식, 한탄 이런 건데 이거를 자 한숨을 의인화해서 약간 웃음으로 승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악적으로 승화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설시조의 특징이죠. 그리고 한숨아, 가는 한숨아. 자 반복하죠. 네가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건 질문이야.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질문이잖아. 그리고 이게 사물을 쭉 열거했잖아요. 사물 열고. 문의 종류와 재료를 열거했잖아요. 고무장지, 새살장지, 가로장지, 열고다는 장지,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목걸쇠, 뚝딱바가. 그럼 뚝딱이 자 뭐죠? 의성어, 의태어. 자물쇠로 깊숙이 채워서 병,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한숨을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 잠근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들어왔니? 네가 병풍이라서 덜컥 젖고 들어왔니? 족자라서 댁댁을 말고 들어왔니? 그쵸? 뚝딱, 덜컥 이런 것들이 음성 상징어잖아요. 지금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의 품사가 뭡니까? 부사잖아요. 부사가 뭡니까? 부사어잖아요. 그러면서 어쩐지 네가 온 날 잠 못 들어 한다. 사실은 네가 온 날이 아니고 원래 아휴 한숨을 쉬는 현실이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선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저기 좀 전에 부사어 확인했죠? 자 부사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존재. 한숨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네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의인화까지 맞아요. 여기서 틀렸죠? 대화가 아니라고요. 함정, 함정. 대화가 아니잖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여러분 저게 당연히 맞다라고 그냥 넘어간 거야. 저기까지 꼼꼼히 보지 않은 거야.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죠. 한숨아 한숨아. 그리고 감정은요. 한숨과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숨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고 중장이 유사한 종류의 사물을 열거해서 화자의 의지. 어떤 의지? 막는 의지. 차단하려는 의지죠.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사물을 열거했잖아. 막 자물쇠도 채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게 오답률 1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대충 푸시면 안 돼요. 이 한 문제가 지금 당락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자, 11번. 낯선 소설 나왔죠. 근데 이건 쉬웠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오히려 잘 풀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역시 부정발문 확인하시고요. 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지금 보면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는데 왜 제목이 숨은 그림 찾기일까? 우리가 숨은 그림 찾을 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약간 객관적으로 봐야 잘 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 편견이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대화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보시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대응사에 있어? 조계사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조계사에 있어야 된다, 여기. 그랬더니 내가 에이, 대응사도 대찰이에요. 큰 절이에요. 이게 나야. 에이, 중들의 중앙청 조계사지. 이런 게 편견이야. 그리고 아 중앙청이 어디 있어요? 다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아니야. 야, 스님들 책 많이 쓰지 않아? 아유, 그렇게 지명 스님은 그거 안 쓰세요. 지명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텔레비에 나오냐? 안 나오시죠. 그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디오에 나와? 아니에요. 에이,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나는 정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스님도 있고 그리고 적합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라디오나 텔레비에 나가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했더니 역시 상대방은 에이 못 나간 사람들 변명이야. 그래서 상황은 자 어떤 편견이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경계하라. 그런 시각을 경계하라. 혹은 이런 시각에 대한 비판. 이게 주제예요. 숨은 그림 찾기가 그것을 버리고 찾으라. 그래야 오히려 잘 보인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인물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 글에 이해라고 나왔지만 서술 방식 아니고 내용에서의 인물의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나잖아요. 그리고 두 개는 그잖아요. 그가 편협한 사람, 나는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 딩동댕. 책을 쓰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스님 가출할 조건이야. 이렇게 말한 거는 내가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2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는 지명 스님은 공부 많이 안 했네. 왜? 텔레비전도 안 나가고 라디오도 안 나가고 책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간 사람들이고. 그의 입장은 중앙청이 있는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조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자, 일치 불일치에서 불일치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대립상이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치 불일치는 대립상, 대응상이 존재해요. 그것만 읽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선지에 자, 복제 기술과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면 과거 예술, 고급 예술, 특별한 재능,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 그리고 제한된 장소에 감상하는 것. 됐죠? 그리고 자,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접입니다. 그러나 자, 사진기의 출현. 사진기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 걸작품이 복제되기도 하고 소품이 되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도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 원작의 버금가는 위작도 만들어지고 생필품처럼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하고 자 능동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이전은 수정독 감상이었는데요.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고 진보성,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 예전 특징이고 이러한 기술 복제 시대는 위와 같은 작용이 적용될 수 없었다. 그쵸? 그래서 복제 시대. 그네도 예술 작품이 되는 시대. 아니지. 동그라미지. 그래서 일상 물품도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부합하는 게 뭐야? 복제, 기술, 예술을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켰죠.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와 현재가요. 자, 그 다음 기술 복제 시대는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예술의 필수 조건이 아니죠? 아닙니다. 진본성은 예전 거. 기술 복제 시대 전이에요.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으로, 실용은 동그라미인데? 여러분 봐봐. 왜 세모가 동그라미 연관돼? 그러면 비교대조 대립상이 진짜 문제를 푸는 아주 쉽고도 빠른 방법이야.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전이잖아. 이전 시대. 근데 기술 복제 시대는 포함이 되잖아요. 정답은 2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어서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 19번 이전까지는 별로 난도가 높지가 않아요. 13번 미루어 출인데 자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미루어 출인데 괄호 출이죠. 그래서 빈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돼요. 자 오히려 이게 좀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먼저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6명이 두 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 세워달라고 요청했어. 그런데 패스 횟수는 답을 말했는데 고릴라가 출연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흰색 옷이나 이런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어디에 집중했지? 횟수에만 집중하느라. 그래서 뭔가를 집중하면 있었던 것도 보지 못한다가 지금 이 내용의 포인트지. 그래서 9초나 등장하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잊지 못한 거다. 그럼 이걸 뭘 말해? A는 이 실험을 통해서 삐리리를 도출했다. 뭘 도출했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못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추론돼야 되겠죠?
자, 그런 선지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자, 먼저 잡아야 돼. A를 먼저 잡아야 돼. 가를. 그래서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시각과 밀접하면 고릴라를 봐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 아예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나를 볼게요.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쉽게 알아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역점이죠?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아까였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라보는 행위란 인지의 삐리리가 삐리리 없기 때문에, 없다야 없다. 그러면 잘 봐. 자, 우리가 인지의 조건에서 중요한 거는, 그쵸? 자, 시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해. 알겠죠? 근데 시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느냐? 그렇진 않지. 시각 플러스 중요도의 순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각 플러스 중요도까지 갖추어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제 니은을 추려, 나를 추려 볼게요. 정답은 3, 4에서 남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시각은 A일 수는 있어도 B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충분 조건이란 말은 완벽하게 100%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으로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한 5, 60% 이상, 7, 80% 이상은 인지를 하지만 시각으로 보더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되 흘려버리는 몇 퍼센트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완전히 충분 조건은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9번 다음으로 이 문제도 좀 틀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답률 5위까지 뽑아서 잘렸지. 자, 그리고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한시가 나왔죠. 야, 한시도 제가 최치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최치원의 한시. 최치원은 자,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한다고 얘기했잖아. 가야산 독서당도 나오고, 제 가야산 독서당 그런 거. 그 다음에 추야우중 이런 거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적막한 목적만. 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꽃이 만발했네. 그리고 향기도 있네. 자, 보리바람 맞았네. 그래서 흔들리지만 술에 탄 사람들이 이 꽃을 발견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벌가나비만 기웃거리네. 그러니까 벌가나비만이니까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화자가. 천안 땅에 태어난 것. 천안 땅에 태어났네. 부끄러워. 태도. 그리고 이 술에 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이지. 원망. 부끄러움과 원망이야. 그러면 봐봐. 이걸 화자 자신에게 집어넣어 봐봐. 지금 이게 촉규화라고 돼 있어요. 촉규화가 뭐야? 꽃이지. 여러분, 이것이 화자 자신이야. 그래서 감정이입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꽃이 지금 꽃이 만발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아.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상황에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신의 술에 탄 사람들, 뭐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위세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등용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현실이야. 그래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거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는 거야. 아까 우리가 비육지탄 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알겠어요? 그것에 대한 뭐지? 원망이라고 말했잖아. 탄식. 그래서 자, 이거 어휘의 의미죠.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여러분, 이걸 심지어 여러분 보고 해석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해석을 다 해놨어요. 해석이 옳은지만 보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 시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 관직에 오르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길가의 촉교화에 자신을 투영하여 출중한 능력에도 원하는 성취를 할 수 없었던 서글픈 처지인데, 이 시에서 만발할 곳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능력. 맞고,
자,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줄 소렛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지만 천한 땅, 이런 대상인 촉교화가 피어난 곳인데 결국은 이것은 뭐지? 자신이 태어난 땅이다. 그래서 미천한 신분이었던 거지. 그런데 수레탄 사람들과 이어줄 매개체가 벌가나비가 아니죠. 벌가나비가 절실하지 않지. 여러분 시의 내용을 보세요. 벌가나비를 싫어합니다. 벌가나비만 기웃거리네. 수레탄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벌가나비를 보고 있다잖아. 그 벌가나비는 화자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야. 그 정답은 몇 번이죠?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디귿이니까 3번. 자, 그리고 이제 15번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역시 부정발문입니다. 부정발문이요. 아마 여러분은 이 한자에 꽂혀가지고 무슨 이따위 시를 내느냐 하고 얘기하겠지만 한자 때문에 못 풀었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죠. 한자 없어도 시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낯선 시라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어요.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자, 이 시는 제가 작년 동영회에도 출제를 했던 시예요. 자, 일단 자 끊어볼게요. 시덕대상 의나 감탄사 활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과 심상 활용. 그러면 포인트가 의나가 있는지, 감탄사가 있는지, 시간의 흐름이 있는지, 공간각이 있는지 뒤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무인데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가는 거야. 안 봐도 지금 시간의 흐름이 있네. 안 봐도 시간의 흐름이 있어.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볼까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다. 자기 몸으로 나무가 된다. 그러면서 헐벗고, 근데 봐봐, 태도를 봐봐. 제가 일부러 지금 한자를 안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가리를 쳐들고 벌받는 자세로 목숨으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무 자신이야. 애타잖아. 몸속으로 불타잖아. 거부하잖아. 의인화를 했지. 그러면서 밀고 간다. 으스러지도록 밀고 올라간다. 혀로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고 들이받고 엄청 치열하게 나무가 되죠. 그래서 자기 몸으로 나무다. 아,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잡았지?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지? 자, 시간의 흐름 확인했고 대상의 변화 과정. 겨울, 싹트기 전에 척박한 나무에서 이제 봄나무가 되는 과정. 감탄사, 아죠? 그게 감탄한 거야. 화자의 정서야. 이 나무를 보고 화자가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생각이 있으니까 의인화가 있지, 시상전개입니다. 공황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선지죠. 그래서 한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자, 이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게로는 나무의 어떤 시련과 고통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무가 끝까지 극복하잖아. 그래서 극복하는 강인한 나무의 생명력. 그리고 그런 나무의 생명력을 보면서 화자가 감탄하고 배우고 있는 거야.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요. 전개 순서잖아요. 그럼 전개 순서라는 것은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니까 제가 말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푼다. 자, 논리적 순서는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본다. 여러분 절대로 내용 먼저 보면 안 된다. 내용에 꼬인다. 선택지 먼저 본다. 반드시 선택지 먼저 본다. 선택지 먼저 보고 두 번째, 선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첫 단락을 잡고 그 다음에 첫 단락으로 시작하는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 화제어. 첫 단락 잡고 첫 단락의 화제어를 찾고 그 화제어로 시작하는 이어지는 이 화제어로 이어지는 단락.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게 뭐냐면 첫 단락이 다 다르다. 가나다 다마다.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단락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져가 보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말을 듣다니요. 그럼 이 말은 앞에 있어야 되잖아. 첫 단락이 될 수 없지. 그리고 성인께서도라고 했어요. 사람을 가르칠 때. 그럼 앞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 성인께서도가 나오겠지? 그러면 다와란데 라는 나도 예전에 이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너를 보니까 이는 내 병통에. 갑자기 이상하잖아. 그래서 근래 어떤 자가 반관으로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해 꾸미는 걸 가시기 호의라고 한다.
반관의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뭐죠? 다죠. 그리고 더 정확한 순서가, 여러분 여기서 더 정확한 게 뭔 줄 알아? 자, 뒤에 나오는 것의 순서와 라와 마를 확인하면 돼요. 라와 마. 여러분 이게 매력적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보면 돼. 여러분 라와 마의 순서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볼까요? 한번 상의사살 할게요. 자, 요 두 개가 여러분 헷갈렸을 건데 봐봐. 지난번 너를 보니 옷깃을 가지러니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걸렸다. 그 자기 병을 먼저 얘기하고 근데 너를 봤더니 너도 병이 있구나. 이것은 나의 병이 옮아 갔네. 그러면 나의 병을 먼저 얘기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가 먼저 오면 안 되고 반드시 라가 먼저 오는 순서여야 한다. 알겠죠? 다가 라마 나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은 고쳐쓰기입니다. 자, 쓰기에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거니까 자, 그러면 수정한 것이니까 수정한 것이 적절한지 보세요. 자, 먼저 자,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잡는 A드라마의 결혼이 이주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근데 긍정이잖아. 하지만 이런 부정이잖아.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긍정 말하고 부정이잖아. 근데 선지를 보면 지금 선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되는 문제들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는 건 긍정적이잖아.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고 반드시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친 것이 틀렸습니다. 고치는 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라마의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한 힘겨하는 여성. 그 다음에 정체성, 혼란 겪는 여성.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 겪는 여성.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하는 것보다 이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뭐 부부 간의 사랑이나 가족을 통해서 그냥 낭만적으로 해결한다. 뭐 이것도 딱히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 근데 고친 게 더 이상해. 봐봐. 구체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한국인과의 온정적인 소통에 대해 극복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데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역시 고친 것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가겠습니다. 자, 디귿은 자 어떻게 된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남편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하며 자, 갈등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뭐라고 붙였냐면 남편의 의견을 따른다고 했잖아. 봐봐. 여기 뒤에 보면 순종과 순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순종과 순응이니까 의견을 따르느니 정확한 고친 거야. 그게 정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은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를 뭘로 바꾸냐면 억압과 해소되지 않은 외적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 여과 없이 노출된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어야 된다? 고친 것이 적절한 것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8번을 보죠. 18번은 삐리리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겁니다. 자, 요거 추리죠. 이거 제가 봤을 때 19번 다음으로 많이 틀릴게. 이거야. 이거 의미가 좀 모호하거든? 그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인데 자, 이것도 역시 대립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 그래서 봐봐. 이게 약간 개인적인 거라면 자기 지향과 타인 지향 동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동기에 대해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지향만 말한 사람. 1번. 유형을 잘 봐요. 타인 지향을 말한 사람. 2번. 둘 다 말한 사람. 여러분 둘 다 말한 사람이 3번이야. 그러니까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야.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후 설문을 했는데 2개월간 방범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봤더니 그 결과
자기 지향. 자, 1번에 말한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1번을 말한 사람 모두는, 자기 지향을 말한 사람 모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기 지향만 말한 사람과 자기 지향과 타인 지향. 이거를 말한 사람과 이것과 이거를 말한 사람이 지금 다 포함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모두가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찰의 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전자 중에, 즉 1번과 3번 유형 중에 타인 지향을 말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약간 모순을 느낀 거지. 아니 자기 지향을 말한 사람이 타인 지향보다 많은데 여기선 타인 지향이 많다니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건 여러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지향이 두 개의 유형이 있단 말이야. 이 두 개의 유형이 타인 지향을 말한 사람보다는 높았다고요. 근데 이 둘 중에서는 또 누가 더 높았느냐? 1번보다는 3번이 더 높았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자기 지향과 타인 지향을 말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핵심 포인트. 1번. 자기 지향의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 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적극성이 높다.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자기 지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고, 두 번째는 세모와 동그라미 같이 있는 것이, 자, 세모가 있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틀린 이유는 타인을 가진 사람 2번이 자기 지향 동기를 가진 사람 1, 3이죠. 안 높잖아. 그리고 자기 지향 동기는 1, 3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건 알 수가 없는데 자기 지향 동기가 적극성에 긍정이고 타인 지향이 부정. 마찬가지. 타인 지향이 부정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냥 순찰의 수가 더 많은 거지. 그게 부정에 영향을 끼치다까지 여러분 해석을 하면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야. 드디어 이제 19번과 20번이 남았는데 19번이 비문학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여러분이 이제 피셋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피셋형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공무원 국어에서는 추론이라고 평가인데 이게 여기 보면 선지가 자 약화한다 강화한다잖아. 약화가 이제 반론 비판형이거든요. 반론 비판이 넣었지만 이걸 피셋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강화 약화라는 표현을 써요. 강화 약화형.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주장을 지지하는 거고 알겠어요? 약화라는 건 반론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화한다 이 말은 반론이 되는 거고 약화하지 않는다는 건 반론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해석 부탁할게요.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심지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우리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거 있잖아. 우리 엄마, 내 엄마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가족이 아닌 이들과 대할 때 우리 엄마 표현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지. 우리 동네는 화자이지만 청자 동시에 사용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형제가 아닌 화자가 공유한 이상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잘못된 엄마야. 그래서 잘못된 엄마가 내 엄마야. 그럼 지금 갑이 말하는 거 봐요. 우리 정리해보자. 갑과 을인데 갑은요. 우리라는 표현을 두고 주장이 다른 거죠. 자, 갑은 뭐냐면 자, 자신만 지칭하는 것.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모두의 엄마이냐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갑은 보면요. 우리라는 표현은 내 엄마, 너의 엄마가 다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야 쓸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갑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엄마를 우리 엄마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듣는 너의 엄마와 내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을은 이렇게 얘기하죠.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는 다르도 쓸 수 있다. 물론 이 표현 의미하는 건 다른 동네고 우리 동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 않냐?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라고 써도 네 엄마와 내 엄마가 다를 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야? 다를 때도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포인트예요. 여러분 착하시면 돼요. 강화 약화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무관한 거냐? 양립 가능한 거냐? 완전히 반론이 되냐? 요 차이인데 여러분이 이 한 끗 차이를 구별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되는 경우는 잘 봐.
자, 같아도, 동네가 같아도 쓸 수 있고, 이건 당연해. 달라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같아도 사용할 수 있고, 달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함해도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이어도 사용할 수 있다야. 여기서는 자, 포함 다르다라고 하니까 다른 경우만 사용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동네지만 앞에 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랬더니 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와 내 엄마가 같은 뜻을 갖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병의 포인트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일 때. 알겠어요? 자, 요렇게 세 개가 되어야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지를 가보자. 강화 약한데. 자, 적절한 거잖아요. 자, 먼저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은 화자, 청조 모두의 엄마. 딩동댕.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쓴다.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형과 동생의 모두의 엄마예요. 을은 뭐지? 같을 때와 다를 때잖아. 여기서는 모두의 엄마라는 건 엄마가 같을 때. 그쵸? 딩동댕.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 병은 뭐지? 자, 병은 공동체잖아. 그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은 공동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이 어색하죠. 그럼 이 얘가 병의 주장을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시켜주죠. 병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잖아. 약화가 아니지. 그러니까 약화되지 않는단 말은 딩동댕이지. 강화한다. 그래서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아니요. 기역 디귿. 그쵸? 기역 디귿입니다. 아, 그래서 이 니은은 뭐가 틀렸냐면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기까지는 을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약화를 하는 게 아니지. 을의 입장이에요. 약화란 말이 틀렸어요. 반론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을의 입장. 그래서 옳은 것은 이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팁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어디서 하냐면 약화라고 해야 되는 경우는 완벽하게 반론, 즉 논지를 뒤집어야 돼요. 반대 논거를 들어야 되고 강화가 되는 건 주장을 지지해야 돼. 근데 무관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것, 무관하거나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약화도 아니고, 알겠어요? 강화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양립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여기가 약화한다고 했는데 약화하면 을의 입장을 뒤집어야 되는데 을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을 약화할 수가 없어요. 같을 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론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경우도 약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약화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강화를 하지. 약화가 되려면 병의 주장, 공동체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니까 오히려 갑의 주장에 부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약화하지 않거나 지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는 거죠. 자, 이게 오답을 오이에 빛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걸 핏셋 추론형이라고 하는데 지문을 통하면 되고 일단 요 개념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강화, 약화. 이게 이제 핏셋형이고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은 A와 B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걸 보기 위해서 고를 건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자, 자기중심적 언어잖아. 이제 이걸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 봐봐. A와 B의 주장의 차이야.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주장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A의 주장이 어느 것이 A고 어느 것이 B냐. 그래서 지금 단계가 자, A하고 B의 차이가 자, 사회적 존재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럼 이것도 대립상입니다. 자기중심적 언어를 세워볼게요. 자연적 존재를 문화적 존재로 변리시키는 것. 학력이 되면 소매라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어서 내적 언어로 아니네. 첫 단락 이거네. 자, A는 갈게요. 아동의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립상이 개인적 차원이냐 사회적 차원이냐 차이예요. 그래서 진행된다. 그러니까 A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인에서 사회로 나간다고 주장해. 그래서 2, 3세기에서 자기 중심 언어가 나타났다가 사회 중심은 8세가 되어야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중심 개인, 그 다음에 사회적 언어. 근데 B는 아니다. 자기중심 언어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다? 자기중심의 언어가 중요한 사고다. 해결 방법에 따른. 그리고 자기중심의 언어는 오히려 대화할 때 나타난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그리고 소통을 하는 거죠. 자기중심의 언어가 문화적 존재로 변모를 시킨다. 자연적 존재를 기능을 한다. 그 중요한 거지, 자기중심의 언어가. 그리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된다. 내적으로 간다. 자, 얘는 이 아이가 소멸하고 이렇게 변모하는데 지금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고 얘기해요? 내적 언어가 된다가 포인트야.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정신기능을 발달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가 어떻게 되냐. A는 출생 이후에서 2세까지, 그러니까 2, 3세까지고 그리고 환상 단계다 라고 하지만 자신의 시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이도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소통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아니다. 근데 얘는 벌써 2세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B하고 A가 또 뭐라고 하지? 자, B의 경우는 2세까지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행위는 타자의 규제와 자기 규제에 작동하는 대화적 상호작용 일종이다. 그리고 사고의 발달 3단계에서 방향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언어에서 출발해서 자기 중심을 거쳐 내적 언어. 그러니까 B는 전혀 반대죠. 어디서 시작해? 시작이 사회에서 출발해. 자기 중심으로 가서 마지막 단계가 내적 언어의 단계야. 여러분, 이렇게 3단계 단계를 거치다는 게 B고 얘는 반대로 개인 자기 중심에서 사회로 간다. 자기 중심은 소멸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요. 자, 자기중심 언어 단계 전에 A는 의사소통 이루어지지 않는다. 딩동댕. B는 이루어진다. 맞죠? 의사소통 행위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자기중심의 언어가, 그죠? 학력이 되면 없어진다. 소멸 맞습니다. B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적 언어가 된다. 딩동댕. A와 B는 사회적 언어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사회적 언어 8세. 여기는 언제다? 앞에서 말했잖아. 이미 여기서 2세에서 시작해. 여기가 2세의 출발이야. 다르다. 모두 옳은 것은 기억, 니엔, 디귿이다. 자, 그래서 자 틀린 문항 보답 확인 해보시고요. 일단 시험 다 치신 분은 시험 치려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합격 시험 필기 시험 이후에 모든 이제 뭐 나머지 성적을 바탕으로 준비하실 것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하는 윤주국어, 합격 온유 윤주국어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